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풀지이고요. 오늘은 친구가 아주 어릴 적부터 이제 불알 친구가 우류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개업 선물 하면은 식물 아닙니까? 네, 식물인데 저는 이미 이제 희귀 식물 하우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한테 좀 그래도 선물 줄만한 거 한번 친구랑 같이 골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 의류 사업 시작했으니까 스토어팜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의류에 관심 있거나 의류를 지금 뭐 구매를 해야 될 시기가 있으신 분은 한번 제가 여기 일단 네이버에 뭐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 영상 밑에 더보기 설명에 제가 또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한번 가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와 함께 식물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인사는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얼굴은 나중에 좀 이따가 출연을 한다고 하네요. 풀지 네. 친구입니다. 네, 지금은 좀 부담스럽답니다. 그래서 얼굴 출연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얼굴은 찍지를 못하고 일단은 친구가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래서 돌면서 마음에 드는 거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지금 카메라 켜져 있다고 되게 조용하죠? 자 저희는 친구 사이라서 반말을 좀 하겠습니다. 뭐 친구끼리 뭐 일단 이거 하나 아니 그건 아니다 왜? 그건 그 아니다 왜? 일단 이거 하나 아니라니까 이거 하나 아니지 친구가 안 준다네요. 그건 좀 어렵다. 비싸다 가지고 안 준다네요 친구. 근데 난 알보 제일 갖고 싶은데 아니다 니 키울 거 아니다 애가. 친구가 약간 옷 사진 찍는데 뒷배경 식물 뒷배경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거 보러 왔는데 솔직히 알보는 친구한테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건 안 되지. 이건 땅에서 뽑아야 되는데. 아 진짜? 땅에 심겨져 있는 거라 이것도 알보지? 어 다 안 된다네요. 골라라더만 다 안 된다네. 될 만한 걸 골라야지. 얘는 돼요 얘. 아 뚱이는 안 돼. 얘는 얘도 안 돼요. 데리고 가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 놓은 건 저거 그냥 마제스틱 하면 되는데. 마제스틱이 뭐야? 이것도 괜찮고. 근데 이런 동영상 키면은 안녕하세요 부산 풀제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가 얼굴 출연 안 한다며. 봐봐. 그러니까 테이블 한 요 정도에 요걸 올려놓고 찍는 거지. 아 이거를? 왜냐면 얘가 풍성하거든. 아이 근데 잎이 커야 된다. 이거 너무 사진을 찍어봐 니가 폰으로. 아니 근데 내가 여기에서 저 앞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얘는 거의 뭐 존재감이 없지. 잎을 그래서 작은 거 쓰는 사람이 없잖아. 그 몬스테라 그 보니까 다 작은 거던데. 이거 아니 나는 그냥 몬스테라 이거 봐봐. 와 아니, 잎은 크다. 잎은 큰데 이거라니까? 이거 말고는 없다니 할게. 아니 몬스테라죠 몬스테라. 몬스테라 없다니까? 아니 몬스테라 시키 좀 니 그거 먹어. 니 화한 거 갖고 그러면 그 5만원짜리 사라. 그때 큰 거? 아 참개구리. 이거는? 이거 알보가? 그것도 알보지. 이거 데리고 갈까? 아니 죽인다니까? 아니 울면 죽는다 이거. 아니 저게 팔면 얼마짜린데 저걸 갖고 가서 죽이려고. 아 이것도 있다 이거. 이 저만한 크기는 있다. 뭐? 뭐 있잖아 이만한 크기는 있다. 큰거 큰거 없다고. 이거 어떤데? 뭐? 되게 특이한 거 뭔데? 애니스토몸이라는 거. 여인초는 없나? 여인초 저기 있네. 어디? 헬리코니아. 아 헬리코니아 저게 다 헬리코니아 아이가. 저거? 그래 이거 아 이게 헬리코니아가. 무늬 헬리코니아. 무늬 헬리코니아 이거 누가 할까? 이거?
이것도 안 되나? 이것도 안 됩니까? 아, 이거는 안 되지. 아, 이것도 안 됩니까? 저기... 아니, 이거. 아, 이건 안 된다. 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니다. 다 안 된답니다. 자, 다. 저거는 된다. 저기로 가보자, 그러면. 이거는 뭔데? 어, 이거는 옐로우. 이거는 옐로우, 쟤는 흰. 아니, 이게 옐로우. 아, 얘, 보면 옐로우다, 이게. 캘리포니아. 어, 얘는 옐로우. 저 보이지? 쟤는 하얀 거. 저기 있는 것도 하얀 거. 얘는 무늬몬. 무늬몬? 아. 알보랑 다른 거지. 알보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입 전체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거지. 입 전체 패턴이. 어. 이 근데 이게 구멍난 게 썩어서 구멍난 거 아니지? 어, 썩어서 아니고. 저게 이제 입 특징이지. 아, 입 특징이. 어. 원래 저렇게 나는 거야. 그렇지. 크면 클수록. 그때 봤잖아, 니. 엄청 큰 거. 그 구멍 진짜 많더라 얘가. 아, 나는 원래 꽉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하지 나는 줄 알았지. 아니다. 어, 그건 아니고. 어. 저기로 가보자. 근데 쟤들은 지금 너무 작아서. 그래, 얘는 너무 작아. 그래, 이건 너무 작다 얘가, 이거는. 어, 얘 너무 작다. 근데 이쁘긴 이쁘네, 이것도. 이렇게 색깔이. 그러니까 되다니까. 이렇게 작은 거는 사실 테이블에 올려놔야지. 그러니까 네가 뒤에 뭐 나무 테이블이라든가 그런 원목 테이블 하나 놓고 이런 거 하나 올려놓으면 되지. 아니 몬스터라 가자. 아니면은 이런 것도 괜찮고. 와. 아니 이게 너무 작다. 그 이 분갈이 하면 금방 커진다 이거. 저 이렇게. 얘처럼? 얘처럼. 어. 어. 지금 이게 보면은 작은 분에 심어져 있다 얘가. 요게 여기 분갈이해서 니가 그거 키우고 내가 이거 가져갈게. 아니지. 아니 니가 분갈이해서 아니지. 그 저거 니 무거워서 못 들고 간다. 아, 니는 잘 키우잖아. 아니 저거 무거워서 못 들고 간다고. 자 이거를 분갈이하고 들고 가라. 안 된다 이거. 아 이건 아니 봐봐. 문이 진짜 이쁘게 들었다니까. 아니 이쁘게 들었는데 내 스타일 아니다 이거. 너무 작다. 분에 저거 지병을 쓴다 했는데 저걸 언제 키우고 앉아있노? 아니지. 니 봐, 니 몸 상체만 하나. 아니 근데 상체만 한데 그거는 부산 풀지에서 키우시고. 이거 주세요. 이거 아니다. 이거 어떤데? 그러면 뭔데? 오오 오 뭐야 이건. 그게 괜찮지? 알보? 아니 무늬몬. 아 무늬몬 이거 하나 하던가 그러면. 이건 분갈이 해주나? 내가? 응. 아 분갈이 네가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하노 분갈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네. 아 이거 할 거가? 무늬몬? 어. 아니 나 근데 이거는 좀 나쁘진 않네. 근데 야, 이거 쓰라 그냥. 아 호박잎 안 해. 그래. 아 근데 이거 올리면 욕 진짜 못 진다. 이거 쓰든가. 뭐. 호박잎. 다 호박잎이가. 어. 이거 크면 진짜 이쁜데 이거. 큰 게 없다 근데. 키워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작은 거는 엄청나게 이쁜 게 많은데 다 키워놓은 걸 받아야 되니까. 그냥 화원 가서 사라. 그거 5만 원짜리. 그게 제일 좋다니까. 저거는 아까. 된다 했나? 저거? 어. 저거 잘라서 니 주면 된다. 아 이거? 어. 아니 저거는 저 뒤에 있는 건데. 뭐? 아니 이거. 그래 걔가 그 뒤에 거라고. 뒤에 게 뭔데? 저 뒤에 가서 보자. 아 이거? 어. 이거라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잘라서. 아 이거는 좀 약간 작품 같네. 어. 응? 이해. 응. 이거 잘라서. 이거는 비싼 거. 찾는 사람은 많지. 이만큼 큰 게 없으니까. 아, 비싼 거. 이거. 어, 진짜. 어. 식물을 아무도 몰라도 보는 눈 있네. 이거 잘라서, 분에 심어서, 여기 뒤에 대를 이렇게 하면 되거든. 아, 대를 이렇게 해야 되나? 무조건 해야 된다. 화분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 안 된다. 아, 그러면 안 되지, 얘는. 그럼, 몬세라도 안 되지, 바보야. 몬세라는 어떻게 하냐? 대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니까? 아 무조건 이 대가 있어야 그래. 돼? 그래. 그냥 헬리코니 해라 저거. 아 저거 헬리코니 안 한다. 아 그럼 대를 무조건 대야 되네?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그래야 저렇게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앞을 보고 반듯하게 서 있는단 말이야. 아, 저거 해라.
여기 심어줄게. 아니 화분에 여기 이런데 저거 저거 들고 가라고. 너 뭐를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그게 아니고 저거 그냥 내가 지워가지고 하니까. 아니 내가 여기에 저거를 심어줄 테니까 저 이걸 들고 가라고. 하얀색이다 이가. 아니 그래 저건 들고 가는데 지금 들고 가라고. 화분이 커야 된다고 이거보다 더. 영상 마무리는 해야 될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 하라니까 그냥. 그거 저렇게 키워줘도. 아니 저기 가면 큰다니까. 아니다. 당장에 사진은 활용이 안 되잖아. 아니 왜 활용이 안 돼? 저 테이블에 올리면 다 되는 건데. 아 테이블 저거 없다. 이때니 거기 식탁 테이블 동그란 거. 이거 두고 갈게 이거 뭐. 그럼 이거 줄게. 아니 이거 두고 갈게 이거. 와 이거 물이 봐라. 잘 잤나. 우와. 어 이거 좀 구린 것 같네.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 이건 좀 구린 것 같네. 우와. 그럼 이거랑 쟤랑 둘 다 꽂아서 줄까? 이거랑? 어 그러면 풍성해 보이지. 근데 많이 풍성해. 아니 얘가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줄게. 얘가 어떻게 자라냐면 이렇게 저 하나를 심어놓잖아. 양쪽으로 이렇게 다 나오는 거라고. 계속 올라온다고? 그래서 저렇게 풍성해지는 거라고. 물만 주면? 그래 딴 건 할 거 없고. 어 햇빛 안 받아잖아. 어차피 햇빛 들어오잖아 거기. 그러니까 좋지. 딱 좋지. 엄청 예민하지도 않고. 몬스테라는 키우기 힘드나? 몬스테라는 그 5만원짜리 사라 그냥. 그러면 없제? 고를까? 내가 그럼 저기 심어야겠다. 자 그러면 친구는 여기서 고를 게 없답니다. 식물의 식자도 모르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분해 하지 마시고 공짜로 주는데도 저걸 안 받아? 이러지 마시고 식물의 식자도 모르는 친구니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흰무늬 캘리포니아랑 옐로우랑 같이 심어서 한번 키워볼게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얘를 얘 뽑는 게 맞죠? 뽑아서 이렇지 대기. 자 이런 거 한 두세 개만 더 넣으면 더 풍성해지겠네. 그렇지. 그럼 알보랑 좀 같이 넣어도 결국 풍성해진다니까 모든 식물은. 그러니까 알보랑 같이 넣어서 넣어도 그럼 알보. 어? 안해. 왜? 뭐? 왜? 뭐? 알보는 네가 감 죽인다고. 아 그거는 내가 들고 가봐야 안고. 100% 용납할 수 없다. 아니다. 이쁜가요? 당연히 이쁘지. 여기서 흙만 보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만석으로 마무리. 이러면 흙이 튀어나올 일도 없고 좋습니다.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헬리코니아 화분을 하나 또 완성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자 친구는 욕을 안 한답니다. 혹시라도 이거 구매하실 분은 제 하우스로 오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